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점심 빠르고 맛있는 수타 소바 국수집 창업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다양한 메뉴와 빠르고 맛있는 서비스로 성공적인 국수집 운영 방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수집 창업을 고민 중이신 직장인들을 위해 저는 수타 소바를 추천합니다. 수타 소바는 면을 삶고 나가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. 수타 소바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안성맞춤입니다. 다양한 타깃층을 위한 메뉴 구성에 국수는 아주 유리합니다.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메뉴로 국수집 창업을 정했지만 이는 위치에 따른 타깃일 뿐입니다.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소바나 국수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했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 우리나라에서도 국수집 창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돈가스 메뉴와 튀김, 남성들이 즐겨 먹는 자루소바와 뜨거운 육수 메뉴는 사계절 누구든지 쉽게 방문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이 검증된 사업입니다. 여성을 위한 메뉴로 추천하는 것이 스무디 화한찌유를 들 수 있습니다. 이는 국내에 없고 키리안 전통 소바 체험 교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 맛과 향 보이는 것, 건강까지 책 읽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. 국수집 창업 시 빠른 서비스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. 여기에 더해 다양한 메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고객층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직장인 점심 메뉴 3분 이내 수타 소바를 손님에게 제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. 이것은 3인분까지 3분에 끝낼 수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 2배 점심시간에 몰리는 손님의 수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제공 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특별한 식사를 빠르게 하려는 사람들의 니즈가 맞아떨어집니다. 50% 여성 고객들의 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헬시하고 건강하며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특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. 20% 건강한 메뉴를 찾는 손님들의 비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자영업의 세계에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. 국수집 창업에선 일머리가 있냐 없느냐로 나뉠 뿐이죠. 일머리는 경력에서 나오며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으로 나뉘고 본 사람과 해본 사람 간에도 갭이 존재합니다. 해본 사람 중에서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국수집 창업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직장인 점심 메뉴로 살아남기 위해선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해봐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시게 될 것입니다. 3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소바를 끓여보고 국수를 만들며 완성 시간을 재보는 거죠. 손님 상에 나가는 시간까지 한 그릇에 세팅, 온도 감과 양을 지킬 수 있는지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. 이러한 체크들이 어설프다면 개업일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웬만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. 감언이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. 집에서의 경험과 개업을 미뤄 집중적으로 국수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능숙해지는 시간을 앞당기는 거죠. 가령 국수집을 바로 개업할 수 있어도 한 달 정도 미루는 것이죠. 그 한 달은 눈 감고도 국수를 만들고 서빙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. 개업을 바로 하거나 뒤로 미루었을 때의 결과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. 돈 자본금으로 프로가 되어 있지만 막상 펼치는 실력이 아마추어라면 위에서 말한 모든 장점은 단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. 개업 시 받아야 할 추진력도 금세 떨어질 것인데요. 일이 단조로운 국수집 주방일을 어떻게 하면 몸에 빨리 붙일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로 유망한 수타 소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. 다른 국수집 창업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인데요.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성능이며 가격을 꼼꼼히 비교 후 구입하지만 본인의 가게를 만드는 일에는 과학적이지 않고 느낌이나 감으로 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